네, 이제 그 교수님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서치하시면 인터넷 나오지만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신데 가족사항 많이 이렇게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서치를 했는데 이남이녀를 두셨더라고요. 이남일녀. 네, 이남일녀. 네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자녀 그 이 교육, 그러니까 자신농사 성공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자식 얘기들 좀 해주실까요? 소개 좀. 네. 네.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 막내 때문입니다. 저희 막내가 바이올린을 이제 하는데요. 3학년 때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비자 문제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장신대 연구소에 있었어요. 연구소에 있는 상태고 이건 제 아내로부터 저 형과 아내로 들은 얘기인데 이 소파에 이렇게 누가 내 친구한테 전화할래. 네 친구 누군데? 이차크라몬. 이차크 나부는 5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한다고. 네네, 대통령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예예. 예. 저기 비자 문제로 이제 걱정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막 제 형이 이제 까불지 마 이랬더니 아니 저 나보니 나한테 뭐 전화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할아버지도 이가 아이들한테 마이 프렌드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학교에 이사란 말이죠. 자주 와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뭐 대표주자로 연주를 많이 하고 그래요. 이사들 오면 뭐 호텔에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그분이 상도 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나본 대통령의 상과 이 장학금을 받고 그랬는데 뭐 네가 언제든지 말이야 뭐 너 마이 프렌드 그러면서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4학년이면 네. 불과 10살? 10살 네, 좀 그쵸.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생각을 하면서 고지고대로 믿은 거죠. 고지고대로. 전화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예, 전화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대통령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학교 네.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 아니 진짜로 이제 저 형이 까불지 마 그랬는데 내가 전화한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라피 교장 선생님이 하니까 내가 지금 그 친구한테 그 나본한테 전화 좀 해야 되겠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냐. 자 네. 우리가 지금 비자가 안 돼가지고 쫓겨날 판인데. 네. 그렇다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야, 니보다 우리가 더 급하다. 다 스케줄, 연주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서 빨리 교장 선생님이 여권을 가지고 학교로 오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고 네. 제가 여권을 가지고 가니까 학교 변호사를 바로 붙여주고 그 대통령이 바로 이 내무부 장관이 교장 이 대통령이 과거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네. 고등학교 제자가 바로 현직 내무부 장관이었던 거예요. 장관이. 네. 그러니까 이분이 다 편지를 써주고 내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사실 영주권 받기는요. 미국 영주권 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것보다 이스라엘 영주권은 10배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저희는 쉽게. 그러니까 그 10살 먹은 아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동이라는 이름도 들었고. 뭐 신동까지는 아니야.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 아주 신동이 그 또 그 친구가 막내죠. 네네. 근데 누나도 아주 탁월한 누나도 잘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네네. 우리 선교사인데 무슨 돈이 있냐. 아.
각서를 써라 음악 안 하기로 그래가지고 네. 그 아들과 딸이 각서를 썼는데 네. 아들은 몰래 해버렸고 네. 딸은 착해서 말 듣고 각서를 썼다고 그래서 안 했고. 이제 저희가 사실 그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유대인 그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가버나 이사들이 있는 매년 한 번씩 그 이사회가 이제 있는데 그 호텔에 이제 쭉 이렇게 앉고 여기에 학교에서 뽑은 아이들이 연주를 합니다. 그때 이사장이 한번 딱 이제 찍으면 걔는 쫙 풀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현재 지금 수상인 비비 느타냐오 네, 그분도 느타나. 이제 그때는 재무부 네. 장관이었는데 앉아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이사장이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앉아 저쪽 편에 우리는 앉고 이사들이 저기 쭉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연주가 끝 우리 아이가 누가요? 연주가 아들이? 우리 아들이 연주가 네. 끝날 쯤에서 이사장 비서가 이쪽에 있는 저희 아이에 온 거예요. 어. 끝나고 나서 이사장이 좀 보자고 한다. 예.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유대인 아이 부모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변하는 거 옆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사장이 찍은 아이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일단 재정적으로 다 되고 유명한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뛰어나냐면요. 이 제다카 제다라는 것이 있는데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와 연결시켜줍니다. 과학자면 과학, 음악이면 음악. 아 그렇게 하는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사를 받게 이유가. 만들고 그렇죠. 모든 재정적이요. 우리 아이가 찍힌 거예요. 그 후로 계속 장학금으로 받고 그런데 문제는 네. 그 이사장이 저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네. 할아버지 이름까지 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렇죠. 동양인이라도 중국인이 있고 일본인이 그렇죠. 있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거죠. 사진 한 장 찍고 다음에 보자고.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뭐 알는지 모르지만 합격만 하면은 이 풀 스칼라십을 주는 미국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서약을 한 거죠. 거기 붙으면 가고 안 붙으면 그 줄리아드 됩니까? 예? 줄리아드. 아, 줄리아드가 아니고 그보다도 줄리아드보다 훨씬 어려운 컬티스라고 있어요. 네. 컬티스. 네. 풀 스칼러십 주는데 줄리아드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세 명이 가면 한 명 붙을까 말까인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초등 이제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거기를 지원했는데 네. 막내는 이제 결선에 올라갔는데 네. 결선에서 얘가 항복을 안 한 거죠. 나는 내보다 못한 나가 들어갔다. 못한 나가 됐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아론 그 유명한 아론 오잔드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네가 안 된 이유는 너 누나하고 둘이 했는데 같이 뽑을 수가 없고 너가 어리고 너무 어리고 그래서 그랬다. 예. 굉장히 미안한데 내년에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아론 로드한드 교수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데 이 요놈이 굉장히 그 고집이 있어서 페어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공평하지 못하다. 네? 공평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얘는 계속하고 네. 누나는 받아들이고 자기 네.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이 조건이 거기 붙으면 계속하고 아니고 그래서 딸은 이제 보스턴 칼리지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네. 그 보스턴 칼리지 영문과 하면서 거기에서 혼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음대가 없어요. 엄대가 없는데 콩쿠르에 나가서 거기서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아, 상도 받고. 그랑프리를 받으니까 다시 음악에 대한 꿈을 가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그래가지고 얘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우리한테 싹싹 빌어서 네. 그럼 너 혼자 연습해가지고 풀 스칼러십 받으면 보내줄게. 지가 혼자서 6개월 풀 했는데 그때 풀 스칼러십 있는 학교가 예일이에요. 예일에는 안 되고 네. 이스트만과
그 라이스 유니버시티라고 중부의 하버드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75%가 80% 가까이 장학금을 받았는 준다고 했는데 20% 안 됐다고 하지 마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걔는 석사를 바이올린 했어요. 그렇군요. 석사. 그럼 네. 지금 다 졸업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걔가 애리조나 대학의 박사과정을 이제 들어갔는데 저 원래 석사만 해라. 사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네.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여성분도 있는데 이 음악의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이 왜냐하면 얘가 6년을 그만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7년을 전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6개월 자기가 혼자 연습해서 들어갔던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나는 본 거죠. 따라가는데 막 힘겹게 따라갔는데 결국은 박사를 가도 박사 간다고 다 교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긴 했어요. 그러나 그렇구나. 저 어머니도 결단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저는 자칫하면 이거 결혼도 못하고 요즘 뭐 결혼 안 한 대세라고 저는 절대로 결혼해야 된다. 결혼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글 쓰는 재주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음악적인 것도 있고 잘 조합을 해가지고 너만의 것을 찾아라. 바이올린 너가 있잖아. 그거 안 하면 한이 된다고 해서 석사했으면 그거 감사해라. 박사 그거 박사해본 들 너 뭐래. 교수 된다는 보장이 있냐? 그 딸 얘기고요. 아들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친구. 아,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석사를 마치고 네. 박사를 지금 이제 가려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 참.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신동이라면 지금 뭔가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소문은 많이 났어요. 손, 그 힘든 가운데 얼마나 마음 고생했겠어요. 네. 바이올린이 비싼 거잖아요. 예, 그럼 빌려서 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 걔가 할 때는 전부 학교에서 다 대줬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에 얼마나 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아, 얘는 뭐 새소리 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겨우 뭐 이제 아주 전공한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제일 바닥의 것을 갖고 하니까 한계가 있긴 있죠. 그리고 뭐 계속 우리가 한 번이라도 뭐 프라이빗 레슨, 사적 레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뭐 한 번에 뭐 200불씩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아픔 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아이들이 하나님이 또 귀한 제목으로 커가는 거겠죠. 아니 그럼요. 그래도 네. 뭐 저는 걔가 분명히 참 성경고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서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발리니스 그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죠 막내는? 아니죠. 미국에 있죠. 보스턴. 아, 미국에. 예. 그래서 걔는 사실 잠깐 걔는 이렇게 됩니다. 풀 스칼라십 때문에 학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석사로 예일에 먼저 들어가서요. 아, 네. 그 예일은 석사만 있는데 아주 연주에 뛰어난 아이를 한 명 정도 뽑아요. 학부를 안 거치고 석사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예, 바로 그냥 그거는 아무나 뽑아주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뭐 학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원래는 이제 그래가지고 커티스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줄리아드의 그 강요 교수에게 보냈더니 우리가 풀 스칼러십을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강요 교수에게 갔어요. 강요 교수에서 프리 칼리지 줄라드 프리 칼리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예일을 먼저 했어요. 예일은 이제 이 연주가 뛰어난 학부 출신이 아닌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도 한 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예일을 먼저 하고 다시 줄리아이드에 와서 1년을 하고
그 뉴 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 굉장히 그 뛰어난 그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예. 프리드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 이제 다시 공부를 그렇군요. 하고. 그렇군요. 예. 저는 그 학부를 거치지 않고 석사 과정에 바로 간다는 것을 처음 들어본 얘기. 워낙 뛰어난 아이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드린다면 교수님은 히브리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한국에서 살짝 아니요. 뭐 성서 히브리어야 뭐 제가 여기서 이미 가르쳤으니까. 그렇죠. 예. 현대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가서 배웠죠. 아, 그런데 히브리어로 논문을 쓰신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예, 뭐 사실 쉽지 히브리어. 않은 일이잖아요. 영어로 쓰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배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히브리어 쓰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지도 교수가 왜 유대지심적으로 좀 하슐라마라고 하는 이제 가정인데 그 논문을 마칠 때쯤 지도 교수가 왜 유대지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유대지심 그 쪽으로 좀 히브리어로 쓰겠다고 했더니 지도 교수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대학을 더 공부하게 됐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책입니다. 사실은 아, 이 책도 예. 이 사실 이 책에 대해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유대교와 이스라엘 종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유대교가 나오게 되었고 오늘날 유대교의 뿌리는 어떻게, 유대교는 좀 어떤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현실적인 이 종교적 상황과 이 정치적 상황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 부분이 유대 이 바리새파의 미드라시적 해석이 결정적인 이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드라시적 해석이 없다면 신약 성경 과정에서 신약 성경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보면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에 보면 이 미드라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네. 기독교의 배경, 신약 성경의 이 배경, 유대교에 관해서 제가 직접 공부도 하고 또 실제 경험한 이 내용들을 네. 담았습니다. 유대교의 역사, 바리새파의 재발견. 이 책을 지금 한 30여 년 가져왔는데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분이 듣고 계신데 정현우 박사님의 책을 꼭 구입하고 싶다 이렇게 한 분은 아마 카바도 너무 멋있게 잘 나왔고요. 책 내용을 살짝 살펴봤는데 굉장히 깊은 자료들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짜르? 오짜르의 자문이몬? 네? 자문이온인데 오짜르의 자문. 아, 예, 오짜르. 오짜르가 뭔지요? 오짜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이 영어로 treasure, 네. 뭐 어떤 보고, 뭐 어떤 이 그러니까 이 treasure, 영어로는 treasure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재산이라고 재산. 뭔가 기금, 예, 뭐. 예, 뭐 그런 예.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예, 오짜르라고 하는 이 그 하나의 저널, 인터넷 저널이 있습니다. 아, 저널이 있는데 거기 예, 자문위원으로 예. 계시는군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 홀리랜드 유니버시티 오브 홀리랜드. 네, 네. 그 대학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홀리랜드 대학은 이제 한 40년 정도 된 학교이고요. 그 설립자는 스테판 판 박사님이신데 히브리 대학에서 그 학위를 하셨고 사회문헌 혹은 쿰란문헌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DJDD라고 해서 디스커버리 오브 주디안 데저트의 이 편집위원이시고 이 소위 그 사회문헌, 이 사회문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성경의 원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쿰란문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야의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성경의 이 배경, 우리가 서구적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원래 이 성경이 태어난 이 땅에서
이 유대적 시각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게 꼭 필요하다 해서 네. 이제 캘리포니아의 학교에 본부를 두고 있고 여기서 세운 학교이고요. 캠퍼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캠퍼스는 저희가 히브리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네. 캠퍼스를 히브리 대학의 이 로스버그 스쿨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자체의 세미나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 캠퍼스 안에 감남산 밑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 로스버그. 예, 거기서 예.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사무실도 거기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별도의 또 세미나실을 따로 갖고 있고 다른 그렇습니다. 건물 예, 캠퍼스 예. 밖에. 네, 네,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주로 학생들은 유대인이겠네요. 학생들은 인터내셔널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에도 오고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오고 대만 학생도 있고 일본 학생도 있고 한국 학생도 있고 미국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영어로 수업을 하게 해서 그렇죠.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제가 2005년부터 이제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거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한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제한돼 있어요. 맞아요. 히브리어를 하나 하는 데만 해도 2년 3년이 걸려요. 그럼 2년 3년 걸려서 히브리어를 하면 강의 들으면 강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또 그렇다고 이제 영어도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는 한국 학생들이 점점 많이 오는데. 2012년부터는 학교에서 저에게 특별 요청을 합니다. 네.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아예 한국어로 좀 강의를 해달라. 와, 그러면 그래서, 예. 히브리 영어 못해도 거기서 학교 그렇죠. 수업을 가능하고 예. 비자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 갈 사람 많겠는데. 그래서 네. 제가 뭐 히브리 대에 뭐 그 성서학 유대학을 했기 때문에 네. 심지어 뭐 탈무드 미시나 이런 거 다 하고 뭐 외경 위경부터 해서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이 엑기스를 제가 한국어로 강의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교수님 강의 한국어로 듣지만 네.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를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 강의를 듣기 위하여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프렙 과정이 있어. 프렙 과정. 영어를 배우는 아, 예. 프렙 과정에서 공부 영어를 좀 익히시고 네. 또 그런 강의는 몸으로 제가 그래 몸으로 부딪히고 또 녹음해가 듣고 영어도 향상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 저 영어로 논문 쓰는 게 어려우면 한국어로 쓰면 저희 학교는 이제 외국 학위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판별하는 기준은 학술진흥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네네. 학교는 진짜예요. 그렇죠. 저희 학교도 히브리 대학 이런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술진흥재단에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술진흥재단에 논문을 제출할 때는 영어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네, 한국어로 써가지고 영어로 번역. 그렇죠. 어차피 논문을 쓰면은 한국어로 보내기 책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사 논문 정도는. 네. 그러면 먼저 한국어로 써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 도움 받아서 또 하면 네. 되니까. 좀 도움도 받고 네. 그래가지고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좋은 아주 기회입니다. 네. 제가 그 교수님 그때 줌으로 네. 이스라엘 포럼 강의할 때 살짝 들었는데.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네. 부활하신 다음에 음흠. 그 송아지 제사가 네네. 사라졌다. 아, 예, 예, 예. 그 얘기 깜짝 놀랐어요. 놀랐죠. 네. 놀랐죠. 그 바벨론 탈무드에 기록이 예, 됐다. 예, 바벨론 탈무드에 그 부분의 얘기를 아, 예.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요. 탈무드에 그 탈무드 39b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 이상 징조가 언제부터 감지됐느냐?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전이 주 70년 파괴됐는데 주 70년 파괴되기 40년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한 뒤부터. 그렇죠. 30년에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주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지만은 학문적으로는 주전 4년입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주전 4년. 그래서 30년이면 40년 전이면 주 30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돌아가신 때부터 그러면 그게 바벨론 탑을 기록이 됐는데 랍비들이 그것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랍비들이 기록했죠. 그러면 거기에 성전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입니다. 네. 사두개파는 뭐냐면은 대제사장과 고급 제사장과 그리고 이 부유한 상인들과 지주들이거든요. 소위 이거 부르주아들입니다. 네. 자, 이 바리새파는 뭐냐면 이 소위 같은 중산층 중심입니다. 일반 평신도 그룹이고 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귀족 그룹이고 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서기관들이 일일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바리새파에서 제사장에게 지시할 정도로 바리새파의 이 권한도 막강했습니다. 그런 네. 내용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예수 이 책에 말고 네. 어떤 인터뷰에서 네. 예수님도 바리새인이셨다. 예수님도 바리새파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면 이게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몇 가지 근거를 놓고 보면 바리새파와 매우 가까웠다는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부르는 거는 다른 파에는 안 부르고 오직 바리새파에서만 존경받는 서기관이나 이 서기관이나 같은 그룹에 랍비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동일 인물을 가르치는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은 곧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굉장히 존경받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면 그분을 랍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바리새파에서. 예수님은 그런 라바이라는 랍비라고 이렇게 불름받았는데 칭호를. 네.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 성경을 너무 잘 아시니까? 성경을 잘하고 존경받고. 존경도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다른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더라. 네, 네. 해석이 뛰어나고. 네. 바리새인들 중에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을 세상을 좀먹게 하는 종기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이슬진저 얘기하시듯이 그러니까 같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또 다른 이런 섹트가 있어서 네네. 말씀을 안 지키는 말만 하고 말씀을 안 지키는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좀 썩게 만드는 종기라고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뛰어난 해석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행동하시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 이론이든 아니든 간에 바리새파의 기준 연습을 뜨니 이분은 앞이다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그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포럼의 부대표 아니 부대표가 아니고 이스라엘 포럼 공동회장이시니까 그렇죠 공동회장 예. 네. 그 이렇게 이스라엘 포럼의 신학자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귀한 자료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영상을 이렇게 알려주는 건 너무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는 현장 목사로서 네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생각하고 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희석 박사님 미국에서 아마 여기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김 박사님 한마디 하실 거예요 영상 충성 충성 김지 우리 이제 미국에서 김희석 교수님이 대표회장이신데 우리 이스라엘 포럼에 김 박사님께서 아마 미국에서 지금 생방송 시청하실 거예요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 정현호 박사님을 저녁 예배 초청해서 꼭 강의를 들으라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 박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권영순 박사님도 얼마 전에 타계하셨고 네네, 천국에 가셨죠. 네, 이제 이렇게 그 귀한 우리 신학자 분들이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힘을 얻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
또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이스라엘 포럼이 공동대표로서 네네.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이스라엘 포럼이 원래 이스라엘 신학 포럼으로 출발했는데 네, 그렇죠. 이 이스라엘 포럼의 목적이 네.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가이드를 하자 하는 네네. 게 출발 동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이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조금 더 외연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 포럼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네.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활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교회 세우는 것도 교회도 세우는 이런 활동도 하고 또 알리아를 돕는 활동도 하고 네. 또 신학적으로 제대로 된 이 가이드를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고 네. 아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아까 제가 표현을 썼으면 이스라엘 축복하는 단체다. 네. 그렇게 이제 정의할 그렇군요. 수 있겠죠. 네. 그 로마서 15장 27절에 네. 너희가 그 빚을 졌지 않느냐. 아, 그렇죠. 역으로 빚을 졌으니 내가 역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네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예. 예, 빚을 많이 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강의 가운데 제가 참 저는 사실은 폴란드의 아이슈비츠 거기도 가봤지만 철도를 폭파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철도를 얼마든지 유엔 아, 그럼요. 예,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었죠. 끊을 수 있었죠. 예, 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크게 많은 어떤 노력을 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 한 것은 예. 이들이 유대 이 연합군 순회들의 머릿속에도 뭐냐? 저 버러지다. 반유대주의가 있었다는 예, 거죠. 이게 있잖아요. 아주 팽배했다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 인간 쓰레기다. 네.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강의적인 울림이 왔던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의 한 지체다, 형제 자매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체가 아프면 또 다른 지체가 고통을 통증을 그렇죠. 느끼듯이 네네. 유대인이 고통을 당할 때 마땅히 우주적 교회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아픔을 같이 그렇죠. 나눴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네. 교회가 잘못 가르쳤죠.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장신대 쪽에서 이렇게 이제 파송해서 지금도 그 수당직을 하고 아닙니다. 계십니까? 저는 장신대 그 성지연구소로부터는 이미 오래전에 그러면 제가 뭐 겸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 그럼 다른 분이 오셔서 수당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저 후배가 맞고 이미 오래전부터 네. 예. 제가 2005년부터 이미 이쪽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여기 시청하신 분이나 우리 서울 김포공항교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시간표 안에 예.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분들이 음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민족이 있다면 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제일 택하신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장자다. 그 장자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통받았고 또 그 고통받은 가장 그 중요한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주셔서 구원을 받은 그 이방 이 크리스천으로 인한 건데 이들로 인한 그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아픔도 아픔이 되니와
이 백성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자식 중에서 제일 그 손가락 중에 아픈 뭐 이 손가락 비슷한 것처럼 아픈 손가락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그래서 이 아픈 손가락을 아물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참 아리인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가장 축복된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성교적인 부담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떤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초청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것은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다. 이 주권적인 이 섭리에 이 축복된 잔재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받았다는 이 것을 저는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 복된 분입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정현우 박사님 인터뷰였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선교라는 말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 또한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그건 로마서를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도 하셨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미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부름받아서 촛대를 이렇게 주셔서 그 촛대를 붙들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 마땅하다는 말씀은 하나의 어떤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냥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떠나신다고 그랬죠? 22일 밤에 공항으로 가서 네. 예, 23일 0시 40분 비행기입니다. 23일. 예. 네, 아마 콥스TV 시청자들께서 아마 적어도 아마 5, 6천 명이 이렇게 보실 텐데 네. 그래도 그분들이 아마 이제 정현호 교수님의 이름이 기도할 때마다 아마 불려질 거라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정 교수님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스라엘에서 또 사역할 때 사역하실 때 건강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